만족하는 거,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래. 예? 예. 근데 이거는 실제는 뭐예요? 괴롭. 불행이야. 꼭 불행을 가져와, 결과가.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행복이 21세기 전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인데, 요거는 반드시 지구 대재앙을 가져와. 빙하를 녹이든 좌우지간 대재앙을 가져와서 우리는 결국 불행을 맛보게 돼. 후손들이 전멸해요. 후손들이 전멸. 그래서 요것이 그 절정에 달해가지고 북극 빙하가 다 녹아갈 때 흑행여의가 온 거야. 이제 세상을 바꿔요. 이제 이거 몇 개로 오니까 이 지구 하나 만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, 몇 개 나왔더니 이 애들, 이 지구에 와 있는 사람들 전부 병신 만들고, 이 앞으로 이 좋은 땅을, 이 지구 같은 땅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고치러 오는데, 이 소유만 만족을 가지고 이걸 행복이라고 한다. 그러면 행복은 무슨 뜻이야? 행복은 무슨 뜻이야?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잖아. 그제? 그래요.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, 실제는 뭐 하기 위해서 산다? 응? 이게 무슨 뜻이요?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행복이 필요하다고? 응? 살아남기 위해서,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을 알아야 되는 거요. 응?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.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. 살아남기 위해서. 그러니까 행복을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. 벌이 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요. 벌은 꿀이 행복 같죠? 우리가 그 꿀, 우리가 달콤한 꿀이 행복으로 착각해. 벌은 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. 여왕벌 때문에 꿀을 가져갈 뿐이야. 맞아요. 여왕벌이 집안에서 일을 시키니까 그 꿀을 나를 뿐이지, 그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. 맞아요. 벌은 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. 그래. 이와 같이 이 벌은 실제로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? 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벌은 왜 사는 거라? 그 여왕벌은 왜 시킬까? 그거를 여왕벌은 왜 일을 시킬까? 여왕벌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꽃나무들에게 수정을 시키는 걸 책임지고 있어. 그래 안 그래요? 그 벌들이 실제는 꿀이라는 거에 쏘아가지고 뛰어다니지만, 그 많은 지역 섹터에 풀이나 나무나 과일나무에 열매를, 이쪽 꽃가루를 저갖다가 수정을 시키주러 다니게끔 여왕벌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. 맞아요. 여왕벌이 왜 벌집을, 여왕벌이 벌을 없애버리면 되지, 뭐 때문에 벌을 낳아가지고 벌들에게 그 일을 시키냐 하면은, 그 꿀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야. 우리는 그 소유하는 그 꿀의 달콤함에서 쏘아가지고 인간이 있으면 큰 착오야. 하늘이 인간에게 왜 인간을 살게 해놨느냐? 소유하라고 한 게 아니야. 이 소유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 땅에 그대로 다 있어. 그래 안 그래요? 응? 그 꿀벌을 왜 만드느냐? 인간을 왜 만드느냐? 여왕벌이 그 꿀벌들을 꿀 따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 아파트 지으라, 뭐 재산 많이 가지라, 통장 가지라,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맞아요. 많은 곳에 꽃들한테 가서 수정을 시켜 자연히 생존돼, 안 돼? 맞아. 그러니까 여왕벌은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아서, 창조주에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책기를 쳐가지고 자연계 일정한 섹터를 책임져야 돼, 안 돼? 뭐 책임진다고? 수정.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겨놨더니 뭐하고 다녀요? 파괴하러 다녀, 파괴. 맞아. 우리를 꿀이라는 달콤한 밥을 먹게끔은 해주면 되는데, 그걸 지나치게 꿀을 많이 가져오겠다고 가서 꽃을 꺾어버리고 막 대가리째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야. 벌이 되고서 안 되겠어요? 안 되는 거지. 가서 조금만 찍어와야지. 맞아, 맞아.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.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. 인간은 이거 행복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살아남기 위해서 꿀을 약간 줬을 뿐이야. 행복이라는 걸.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거,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질, 또 정신, 요걸 줬을 뿐인데, 그거는 정신을 줬는데 물질로 착각하면 안 된다, 이 말이야. 그래서 벌은 꿀이 목적이 아니야. 뭐가 목적이야? 수정. 수정이 목적이지, 벌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. 맞아, 맞아요. 벌이 인간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마냥 착각을 해요. 절대 그러면 안 돼. 하늘이 우리를 보낸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거야. 이 지구에 보낸 사명. 응?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서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, 누구 집에도 불이 안 나고, 누구도 교통사고 안 내는 그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, 맨날 밤마다 잔디밭에 모여서 우리가 신을 찬양하고, 그래 안 그래요?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야. 응? 저 집에 쌀이 없으면 갖다 주고, 저 집 좀 아픈 사람은 쉬어라고 그러고,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, 지나치게 쫓기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. 그런 낙원을 내가 최종적으로 건설해 주러,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러 지구에 와 있는 거야. 오경영. 오경영.